그동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근 팽팽한 눈치보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보신 금리 상승 여부 그리고 곧 다가올 봄 이사철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선호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지난해 48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196제곱미터형 아파트가 지난달 5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회에서 2년 실거주 조건을 담은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조합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래했으니까 제주세력이 없잖아요. 실질적인 주인이 거주를 하려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반면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는 30억 원이 넘던 전용 84제곱미터형이 28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패닉 바잉 현상이 주춤하면서 두 달 연속 거래량도 급감했는데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 신호탄의 가능성으로 여겨집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뿐 지난해 6월 첫째 주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도 아직 시장의 실질적 반응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가 오를 경우 매매가 역시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